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느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지요. 고린도후서 강해 넘버원은 사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후서를 비롯하여 신약에는 사도들의 편지가 참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27권 중에 22권이 사도들의 편지로 구성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편지가 왜 성경이 되었고 이 사도의 편지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를 첫 번째 이 고린도 후서를 여는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들의 편지이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정성과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나 사도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사실 그들의 목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목자이지만 예수님은 목자장, 목자 중에서 가장 으뜸 되시는 목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받아야 된다. 사도들의 편지를 성경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에서는 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원래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대신 편지를 보냈는가 사도 바울의 변호하는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고 한 교회의 목자가 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안타까움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사도권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지난번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깨지려는 그러한 일부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런 상태에서 방문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신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다면은 오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 어떠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아끼시는 목자의 마음이 여기서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바울의 이제 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자신을 변명하냐면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약속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딱 한 가지 이유,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혹시나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더욱 힘들어할까 봐 아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의 여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혹시나 깨질까 봐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목자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질그리시기 때문에 쉽게 깨질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쉽게 갈 길을 잃어버리고 금방 이제 무너질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항상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신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까지 이제 그 목회자가 된 후에,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다섯 번째 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포 생활을 쭉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포 교회를 쭉 섬겼죠. 그래서 전도사 때, 목사 때 교포 교회를 섬긴 곳이 한 네 군데가 되고, 그 후에 우리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 교회를 지금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그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아픔 가운데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뭘 느꼈냐 하면은, 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위기를 지나기가 힘들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위기로 말미암아 교회는 깨지게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게 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교회가 지나가더라고요. 누군가 강력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양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당신,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는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모세를 보면은 참 그 목자인 그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 주님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시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자의 모델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목자의 모델 중에 모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모세는 진짜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참 그 목자의 마음,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모세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수 있지만 모세는 그걸 매일 느꼈던 것 같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진짜 목자가 따로 계시구나.
나는 작은 목자요,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매 순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는 저는 아직도 그 고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메추라기, 그리고 그 이렇게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세는 항상 야 진짜 목자가 계시는구나. 그래서인지 모세가 나중에 시편을 쓰게 되는데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과 91편입니다. 91편에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분이다.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서 목숨을 걸고 그 병아리를 지켜주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모아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모세는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밤마다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었겠고 낮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전염병이 한 번 지나가면은 이 200만 명이 같이 동행하는 것에 완전히 전멸되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그 전염병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하니 쉬리.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하니 쉬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주 날개 밑에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참 나라가 이렇게 좀 또 혼란한 소식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전쟁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5년째 전쟁 그렇게 전쟁이 될지 알았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전쟁이 될지 알았어요. 그 중동에서도 그래도 현대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시리아.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5년째 지금 전쟁이 계속, 전쟁이라는 것도 진짜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당신의 교회를 향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내 백성들을 아낀다. 목자로서 양떼들을 아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날개 밑에서 쉼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의 마음. 자, 오늘 편지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참 사도 바울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그는 충분히 강력하게 그들을 주관할 수 있지만 보세요. 그는 말한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목자다. 목자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죠. 독재자가 아니죠. 그렇죠?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 믿음을 돕는 자다. 기쁨을 돕고 너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미처럼 내가 어미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도와주려는 격려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려는 그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믿음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포커스하여서 초점 두시어서 믿음을 도와주신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이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난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마귀가 이제 그 베드로를 유혹하고 베드로를 실족하게 만들 것을 주님이 아셨어.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이제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주님께서는 간구를 하신다.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간구하는가 32절을 다시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때때로 이 마귀의 그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한다. 사탄이 마음대로 못해요. 당신의 백성 마음대로 못하는데 주님의 허락 안에서만, 승낙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허락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허락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기도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한계가 있어서 실족합니다. 베드로도 실족했고 우리도 실족합니다. 실족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두시는 게 아니라 실족한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실족은 다 하는 것인데 그 후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다 초점을 두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실족할지라도 넘어진 상태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셨나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 자리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한 자세에서 남아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렇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현실과 구별하여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실이고 믿음은 여기. 여러분, 믿음이 현실과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현실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시는 믿음,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시는 믿음, 그렇죠?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박해를 당하게 하고, 그렇죠? 낙심하게 만들 이런 것이 현실인데,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쓰러진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낙심과 우겨쌈과 거꾸로 뒤름을 당하여서 진짜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갖고 오셨다면 오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으세요. 내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낙심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뛰임을 당, 이건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쓰러진 자세에 남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초점을 나에게 환경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분은 다시 살아계신 자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참된 기쁨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참된 기쁨에 대한 말씀 2장을 이제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갈 때 나는 당신들에게서 기쁨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은 또한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간다면 그 기쁨이 망가질 이 기쁨이 결핍되고 기쁨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지금 가는 것을 피하고 대신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행복과는 달라요. 행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쾌락도 잠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데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표되는 그 요소, 대표성의 요소를 가지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요소 셋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가을에 보았던 그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이 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워라는 그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그 독일의 역사적인 그 철학가 쇼펜하워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인생을 이렇게 그 인생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를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이루었을 때 오는 권태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내가 아직 내가 충족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불만과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오는 이 그 실망, 권태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굉장히 세계적인 철학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가 하나님 없이 본,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본 그 세상이 진짜 그렇잖아요. 이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불만이 없어질, 불행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가져봤는데 불행이 없어지던 거예요. 와,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져보니까. 가져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가져보니까 더 많은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불만, 그런데 충족되었을 때 뭐 이게 다인가? 아무것도 아니네. 허전하네. 허탄이네 하면서 생기는 이 그 권태감. emptiness, 그렇죠? 이 불만과 emptiness,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고, 잠시적인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어찌 가능할까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솟아오르는 것인데,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기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든 없든,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근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기쁨을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죠. 오늘 발렌타인 데이인 거 아세요? 발렌타인.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주는 겁니다. 뭔가 줘야 돼요. 그렇죠? 줄 게 없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주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머리카락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는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기쁨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기쁨이 없어서 불행해.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기쁨이 없어서 불행해요. 쾌락이 없어서 살 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간증, 그렇죠? 성경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기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있잖아요. 내가 예수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누리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 사랑과 눈물의 말씀을 주시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눈물의 말씀을 주시는 목자의 마음. 자, 그게 2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고 너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는 목자로서 나는 지금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 눈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너희에게 임하였을 때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사랑과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목자의 편지가 주님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되면서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눈물로 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눈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눈물로 쓰신 말씀. 너무나 고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눈물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 사랑과 눈물이 진하게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부친의 눈물을 보신 분 있어요? 한국 아버지들은 눈물을 잘 안 보이시죠? 저희 아버님도 눈물을 잘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이민을 간 후 아버님 이제 건강에 좀 힘들어지고 가정의 앞날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자다가 잠시 깼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을 봤어요. 아마 이제 저희가 자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냥 자유롭게 조금 눈물을 보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보고 다시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전무후무한 아버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이 있으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세 번은 흘리신 것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흘리셨는가? 자신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언제 또 흘리셨는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이 눈물 흘리신 내용들을 다 보면 다 우리들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죄를 죄로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우리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시는 분이고요. 아버지의 눈물이 희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도 희귀하다고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 눈물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눈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우리 때문에 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가슴이 파열되었죠. 눈물을 안 흘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찢으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한 눈물과 사랑으로 말씀을 쓰셔서 주셨다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잡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능력을 본 후에,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거의 다 떠나요. 너무 그 말씀이 힘들다, 알아듣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는 더 힘들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바랬던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지 아니할 것인가? 너희들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파열된 가슴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안에는 당신만 주실 수 있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문 읽으시면 여러분 생명이 살만 난다 그럽니까? 신문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그래요. 신문 읽을 때 세상의 보도와 세상의 정보, 세상에서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 책을 읽으면, 인생을 공부한 철학을 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납니까? 더 문제가 보여.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대학교 때 철학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철학 전공 안 하겠다. 진짜 이 얼굴이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무거워요. 여러분, 철학 교수님들 얼굴 그렇게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여기 혹시 계시면 용서하시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렇게 얼굴이 무거워요. 인생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얼굴이,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질문은 많아지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이 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도 받고 새로운 힘도 받고 감명도 받고 그러는데, 사랑방은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근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갖고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작은 음식을 갖고 제자들이 그냥 떡 다섯 개와 떡 다섯 개 한 조각, 몇 조각, 생선 두 마리에 몇 조각을 갖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이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게 되더라고요. 나누는 힘입니다. 나누는 힘.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나눠야 돼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나누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누면 이게 더 커집니다.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방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나눌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저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알아요. 믿어요. 진짜 복음이 흘러가지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각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겠지만 이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해요. 관계 안에서 내가 받은 치유를 얘기하면서 치유가 더 강력해지고,
내가 받은 치유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그 치유를 받게 되고, 내가 받은 회복을 나누면서 회복이 진짜 나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나누면서 근데 듣는 사람이 지금 막 무너졌다가 갑자기 또 내가 주님의 힘을 얻고 회복을 받고 자유롭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나눌 때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기적, 그렇죠? 달고 오묘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나누면서 목자가 주시는 생명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선한 목자 되세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면서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쉬시기를 바라고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기도에 힘을 얻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목자의 마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받아갖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목자의 마음은 눈물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 목자를 통해, 목자의 말씀을 통해 누리시고 그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아끼시어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현실 가운데 힘겨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목자이신 주님,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어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세상에서 결단코 찾을 수 없는 생명을 눈물과 사랑으로 쓰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good news,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어서 우리가 기운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